아, 웅성웅성. 엄청 큰 여자가 올라왔죠. 배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만삭이에요, 만삭.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달 말일이면 저의 늦둥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나이도 40이 넘었어요. 네, 앞전에 지금 우리 권문익 국장님께서 너무 텐션을, 그죠? 하이 텐션으로 해주셔가지고, 아, 뒤에서 내가 저 텐션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젊음이 정말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꼭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뭔가 막 앞장서서 하고 있으면 덩달아 막 기분이 업되지 않나요? 네, 내용은 둘째고 그 길을 받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과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참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름 젊다면 젊은 32살 나이에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희 권 국장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났었고 정말 그때 지금만 국장이지 열정만 가득해가지고 돈도 별로 안 될 때 정말 전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정말 옆두리도 안 보고 뛰어왔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애터미라는 도구가 제 나이 42살에 걱정 없이 늦둥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네 정말 뜻한 바가 이뤄지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각자가 모두가 소원이 있고 희망사항이 있는데 늘 그냥 희망사항에서 그치지 이게 이뤄낸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분이 이렇게 계속 아까부터 손 좀 들어다 보세요. 손 어떤 분이세요? 아, 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애터미라는 도구가 전문 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역시도 정말 옛날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그냥 뭐 직장 생활로 17년, 18년 하셨다가 우연히 알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CEO까지 올라오기까지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 내용 안에 우리들의 모든 용기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특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평범했지만 비범한 생각만을 가지고도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게 애터미 박한결 회장님이셨고 그거를 듣고 알아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 단계 올라가서 정말 별 볼 일 없던 삶에서 빛이 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들을 결과로 낸 게 저는 애터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감히 이야기를 해본다면 애터미 말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가끔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단연 애터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민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결코 쉽지 않고 그냥 꿈만 같던 일들이 그냥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보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었고 그 고정관념이 나를 꽉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다 쟤네들 이야기야. 그거 뭐 아무나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귀한 주일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앉아있는 이유는 분명히 본인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내 내면 속에 숨기고 싶은 나만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셔서 기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좀 여셔서 저도 비록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애터미라는 그 이 도구에서 10년간 애터미를 해오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결과를 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별 볼 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야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만 10년 만에 이미 뭐 2천만 원 이상을 넘어간 건 6년 전 이야기지만 애터미라는 도구가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는 흔들림 없이 그것들을 지켜줬다라는 거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지금 만삭의 몸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숨이 좀 가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지면 뭐 회장님이 보고 계시겠죠. 그죠? 야, 애터미에 정말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사업하는구나. 그러면 평생 뭐 그 자리 주는 뭐 그런 뭐 혜택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네, 사활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은 부동산을 하고 있었고, 그냥 뭐 30, 30대 초반의 부부가 할수 있는 게뭐 대단히 있었겠어요. 그쵸? 둘다 대학의 문턱까지만 가보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돈을 버는 뭔가 이런 입문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부동산을 하면서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름 이제 열심히 해본다곤 하지만 결국엔 참 우리가 서민들이 세상을 탓할 수밖에 없는 삶이 가끔 오잖아요. 저희에게도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자본도 없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한테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좋아 살면서 살아갔던 삶에서 우리의 꿈은 어장창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경상북도 구미라는 곳에 한번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모든 게 무너진 그때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때도 이렇게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뭐라고 채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따서 막 들어와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더 이상 밑으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과거로 돌아가 제가 생각해 보면 딱지를 붙일 만한 뭐 물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적지 않아 놀라셨어. 뭔가 이거를 이제 받아갈 거를 빌미를 잡아야 되는데 붙일 딱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자존심은 있어서 딱지를 안 보이는 데다 좀 붙여달라. 그랬던 용기가 참 아무것도 모르면 그죠? 용기가 납니다. 그렇게 쫄딱 망하고 저희가 이제 친정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친정 부모님이 나가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3개월 남짓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삶을 살면서 아,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은 분명히 그래도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키운 자식들인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무너지는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기도 했었지만 솔직히 30대 초반 나이에 그렇게 우리가 망했다고 엄청 무너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우리에게 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또 이제 현장을 뛰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월세방 하나 얻고 그리고 이제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5개월인가 6개월 남짓 열심히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사이 아이를 낳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심히 이제 또 발품 팔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뭐는 하면 못 먹고 삽니까? 다 먹고는 살죠. 그러던 과정 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애터미 제품을 쓰고 계셨고 누군가로부터 애터미 전달을 받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제품 전달을 하셨고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네트워크 경험이 있던 저희 남편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건 약간 다단계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도 뭐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고 막 이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잘 쓰고 있던 남성용 화장품에서 다단계 냄새 난다고 이거 이상하다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제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저는 다단계 다짜도 몰랐고 그래도 잘 나가던 친정 엄마가 쓰고 있던 제품이었던 터라 그냥 그 믿는 신뢰 하나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맞았으니까 제가 친정 엄마 집에 가서 훔쳐 왔겠죠. 저는 훔쳐다 썼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이쁜 도둑이라 그러나요? 딸은? 응? 그러니까 친정엄마 집에 가면 뭐 치약도 있고 샴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하니까 한두 개씩 훔쳐다가 쓴게 저희 남편까지 쓰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를 눈치챈 저희 남편이 어느 날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장모님, 이거 절대 쓰지도 마시고 누가 오면 듣지도 마시고 어디 가자고 하면 가지도 마시라고.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 막 해모임을 또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막 우리 회장님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니까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살짝 간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친정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삶에서 친정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에이, 우리 엄마가 뭐 천하의 우리 엄마가 누구한테 얘기 듣고 혹할 양반도 아니고 그래도 수십 년간 한바닥에서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들 그게 두려우신 거잖아, 그죠? 하루아침에 다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더니 막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신 나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나에게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도 뭔가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저희에게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던져 주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사이에게 저희 친정 엄마도 뭐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친정 엄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전달하고 전달하다 보니까 멤버십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한 그 소비자 플러스 파트너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게 아까 마케팅을 보셨겠지만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관심도 없는데 소개시켜주는 소비자가 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전 가치를 보는 시기가 오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남편도 막 반대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장모님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단계에 다짜도 모르는 모녀가 어디 감히 다단계 출신한테, 다단계를 해보겠다는 뭔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본인이 20대에 열정을 쏟아붓고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쫄딱 망했는데, 혼자 망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가 시집을 갔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콩깍지가 시기니까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것만 보였지 그런 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사랑하는 내 와이프의 엄마가 혹여나 다단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명성을 쌓아올린 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보다 간절했겠죠.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로 본인이 세미나를 간 거예요. 왜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정확하게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상식과 지식 때문에 야 그건 절대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건 그것만큼 무식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유식한 분이다 보니까 아 내가 정확한 정보를 듣고 이 모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세미나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저한테 밥 한 끼 이제 소주 한 잔 먹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막 상을 차려가지고 소주를 두세 병 들고 와선 싹 차리는 거예요. 저야 좋죠 뭐 그죠. 남편이 자기가 혼자 일하고 돌아가서 밥 싹 차려가지고 술상까지 봐주는데 기쁜 마음에 먹었어요. 할 말이 있대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애터미즈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 하는 일에 뭐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인데 제가 뭔 말을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부동산 이제 인수인계 끝났고 한 달만 봐주면 내가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남편이니까 되게 멋있다고 하는 건 내 남편 같으면 그런 박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죠? 가져갈 것도 없는 곳에 딱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이제 막 6개월 지난 타이밍이었는데 애는 아직 어리고 근데 갑자기 저도 그때는 고정관념이 있었겠죠.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무릎을 탁 친 게 다단계를 한다고 막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동산을 정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요? 우리 생계 유지인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돈 몇백만 원이 저희 세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 목구멍까지.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이혼합시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이제 그 말은 못했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배가 부르면 세상 전쟁이라도 자야 돼. 그러니까 당신 이제 밥도 먹었겠다. 술도 한 잔 잡수셨겠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할 말 다 했잖아. 지 맘의 법칙.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본인 몫은 한 거예요. 고민은 누가 해요? 네가 해라 이거야. 그래서 고민 진짜 누가 할게요? 제가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이거 꼭 써먹으세요. 이것만큼 심플한 리크루팅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냥. 다 하고 나서 고민 누가 하겠어요. 들은 사람이 한다니까요. 절대 말한 사람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미 확신이 있었고 신념이 잡혀 있었으니까. 들어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뉴스에 나오는구나.
자는 동안 어떻게 갑자기, 근데 제가 이제 자는 뒤통수만 봐도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감정에서 옆에 다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사랑해서 배 아파 낳은 우리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때 막 돌진할 때였거든요. 자고 있더라고요. 이혼은 해야 되겠고, 예쁜 놈은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나이 30대 초반에 이혼녀가 애 데리고 나가서 전문직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가면 뼈니 할 일이, 그래, 가지끔 벌어야 300만 원인데, 그 300만 원이 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될까요? 시간이라는 노동을 무지하게 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 이혼 못하는 이유는, 이혼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이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까짓거 해보지 뭐, 그죠? 뭐 한다고 뭐 혹 달고 살아요. 너무 격하게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라. 저희 초반에 사업하는데 우리 애기 엄마들이 스피치라는데 다 그 얘기하는 거야. 저는 오토 판매사만 되면 이혼하겠다고. 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그놈의 돈이 뭔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발단이, 그 경제적인 부분이 참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더라는 거죠. 이 귀한 몸을. 그깟 돈이 뭐라고, 그죠? 근데 그깟 돈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돈 많으면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즉슨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기회의 첫 번째는 자본이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도.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기본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는 삶이 아니라 기왕이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희망사항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놈의 아이 데리고 나와봐야 더 고생할 것 같고, 아휴 멀어졌다, 그냥 이날 이때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살아보자라는 그 마음이 솔직히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세상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살아왔던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던 10단계를 하던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오케이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되게 멋지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선장이고, 당신의 모든 선택으로 정말 잘 될 거라 믿는다. 정말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건가요? 자,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앞날이 창창하고, 정말 저희 남편이 나중에 한 말인데, 우리 와이프의 그렇게 무서운 눈빛과 말투는 처음 느껴봤다고, 살기가 느껴졌다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저희 인생에서, 결혼 생활 플러스 애터미하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을 붉히고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걸 표현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두 달,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이렇게 보면 저희는 가입비도 없고, 그죠? 월간 유지비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자본적인 게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멤버십을 만들어야 되고, 그 멤버십 구축 안에서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면서,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내가 이번 달이라서 다음 달 돈 버는 일이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야, 적어도 내 나이 30대지만 40대에는 어떠한 삶, 50대에는 어떠한 삶. 그러니까 부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못 돼서가 아니라 잘 되고 있지만, 언젠간 개인 사업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을 가져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유통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유통의 시스템 기법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부분은 가입비나 월간 유지비나 뭐 대수 제한이나 뭔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성공한다라는 그 기회가 흔치 않았던 거예요. 내 욕망은 너무 부자가 되고 싶지만 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고, 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사람들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2, 300만 원 걸어놓고 다리 하나 걸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걸어놓고 다리 하나 걸치고 있는 그런 애터미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전달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품 먼저 써봐라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으실 거고 제품을 전달하는 일이다 파는 일이 아니다 아마 이 메시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애터미 자체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흘러가야 되겠죠. 말 잘한다고 능력된다고 돈을 저절버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야 소비자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팔려나가겠죠. 그래야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러한 유통기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애터미밖에 아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본인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데 모르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아침 나가는데 뭐 다녀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진우가 막 혹시 만 원쯤 믿나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는 마누라한테 그 전양반이 미쳤나 지금. 어? 나한테 뭐 6개월 안에 200만 원 갖다 주겠다고 하는 양반이 와 10만 원도 아니고 그 고장 만 원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만 원 가지고 뭐 했냐면 저희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애터미 시작을 했는데 본인 지인은 다 인천에 있었어요. 그 버스비 하려고. 근데 우리는 수당이 언제 들어와요? 화요일 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월요일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가야 될 땐 돈이 없어요. 그때는 수당이 팍 들어올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마누라한테 용기를 내본 거죠. 만 원 있냐? 근데 희한하게 저는 그 만 원을 구해요. 어따구 해요? 애터미를 전달해준 친정엄마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다단계를 전달했으니 이 돈은 어머님이 빌려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남의 얘기는 원래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는 굉장히 비참했었거든요.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시집간 딸내미가 어찌 됐던 뭘 하던 간에 5만 원만 내가 통장으로 좀 붙여달라고 했던 그런 날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을 자꾸 보여주니까 제가 이제 막 다가지를 긁었겠죠. 그래 다 알겠고 근데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뭐 애터미 좋고 한데 오빠 부동산 좀 열심히 해보자.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으라고 해요. 솔잎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송충이가 솔잎 말고 딴 거 먹으면 죽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쨌건 제가 바가지를 하도 긁으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우 엄마 됐고 그냥 세미나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아무 생각 없는 저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 맘의 법칙. 막 얘기하세요. 어차피 상대방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나만 깊어 생각이 너무. 갈까 안 갈까? 할까 안 할까? 쓸까 안 쓸까? 얘기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걸 너무 잘 써먹은 거예요. 저한테. 할 거야 라고 자고. 가봐 하고 자고. 갔어요. 저도. 근데 제가 처음에 간 세미나는 애터미에서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세미나가 있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정말 심도 있는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강의인데 그 강의를 가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강의를 쭉 듣는데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이 될 무렵 회장님이 이제 인생 시나리오와 균형 잡힌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지금도 뭐 영상으로 늘 틀어주시죠. 그 안에 모든 핵심이에요. 내가 경험 없고 목표 없고 꿈 없고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강의만 100번, 1000번 들으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남들한테 들을 필요도 없어. 이미 애터미를 만들어놓은 그 회장님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제가 들어갔던 그 회장님 강의 속에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강의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더 심각 수준이었어요. 뭐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끝나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스크린 띄우셔가지고 뭐 사업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냐면 노아의 방주를 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시면서 뭐 아라라산에 뭐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막 말씀하시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종교적인 집단이 있는 건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근데 이렇게 쭉 강의하시다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하시는데 있죠, 그죠? 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공헌하는 삶. 참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일 수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근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한 공동체들이 잘 섞여야지만 우리가 굴레가 돌아가는 일인 건데 뭐가 하나 부족하면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잘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또 0세부터 100세까지 노후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30세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 30세까지 배운 걸 가지고 60세까지 우리가 뭐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부터 우리가 노후의 삶을 맞이한다라고 하는데 거의 97, 8% 이상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타락된 인생을 맞이하더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 섬뜩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 30대 나이에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은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곧 60을 바라보는 우리 친정엄마가 40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삶을 전쟁터에서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볼 때마다 돈 얘기만 하고 돈. 절대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나한테 퍼붓고 있고 그게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당신 삶이 그렇게 살아온 거를 자꾸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로 저는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강의할 때인데 왜 이렇게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다가도 화가 나다가도 왜 저렇게 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까지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정엄마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근 40년 본인 인생 토탈 거의 40년 넘게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직업들을 진행해 왔었고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친정엄마의 그런 심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엄마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나는 우리 친정엄마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 자신은 없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한 남편까지 이렇게 떠나가면서 자식들 정말 다 공부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내 인생은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 난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지 인생은 지 인생인 거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자식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막 악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친정엄마의 그림들이 저의 그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다 듣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물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저를 섞이면서 그런 감정도 막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어쨌든 남편도 지금이야 같이 살지만 어떻게 보면 남남이고 내 과거 인생 우리 집안의 이런 것들을 막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래요 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이제 뭐 좀 적지 않아 놀랬겠죠.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냥 그래요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세미나를 듣고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아, 정말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기는 하다. 내가 앞으로 뭐를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이걸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제 삶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 나이에 제가 얼마 벌어다 줄지도 모르는 남편의 인생에 얻어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나 세미나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 길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센터에 쫓아가서 이제 스폰서분들의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났던 것 같아요. 3, 4개월 딱 지나는 동안 제가 이제 뭘 생각한 거냐면 애텀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뭐 회사 소개 듣고 마케팅 듣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수당 받아보시면 아시고 제품을 내가 써보면 아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제품이겠구나라는 감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터미가 지식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업설명 하라고 했으면 저도 못했어요. 근데 일단 제품 너무 좋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마케팅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 무한 단계라고? 만약에 이게 데스 제한이 있는 거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제 주변은 뼈나니까. 저보다 덜 살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는 건. 근데 무한 단계라고 혹시 하러 내가 열심히 뛰다 뛰다 보면 누군가의 인맥으로 정말 멋지고 잘 사는 분들이 나오게 될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나는 반팽인데. 응? 열심히 하면? 언제까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다 답은 아세요. 나올 때까지 하면 되고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그 돈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건데 사람인지라 그죠? 하다 보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또 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휴 내 인생에 무슨 그런 날이 오겠어? 그건 저희들 얘기고 아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 얘기만 하지 내가 대단하게 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늘 강의에서 맨날 뭐라고 해요? 제발 생각 좀 바꿔라. 300에서 700만 원 말고 3천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버는 일로 세번 뭘 바꾸래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싼 명품을 치장을 해라, 좋은 집에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으니 상은 차려놨으니까 떠먹는 건 니들이 좀 해라. 거두도도 못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장모님한테 가서 했다가 여보 난 애터미를 할 거야 했듯이 제가 가감하게 또 남편한테 그 얘기가 저희 남편은 진짜 진실로 저를 애터미를 시키려고 세미나를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네가 안다면 넌 분명히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그 마음으로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듣다 보니까 누구부터 생각나요? 가족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나의 가족, 친정 식구, 시댁 식구, 그리고 내 형제까지 그 이상부터는 나중 얘기인 거고 정말 가까이 있는데 직계 가족부터 정말 다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 양쪽 집안 다 뭔가 찌그락찌그락 하는 이유가 결국엔 다 돈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해주지 못하니까 쌈박질이 나는 거고 그렇죠? 해주셨으면 해주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그 권모니 국장님이 고모 두 분이 시집 갈 때 이제 뭐 5천만 원씩 주라 했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당사자 고모입니다, 고모. 제가 고모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 조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그 조카도 제가 애터미 하는 거 알겠죠? 왜? 제가 볼 때마다 애터미 쓰라고 하니까 이놈의 지지배야 너 고모가 이거 하는 거 써야 돼. 그러면 뭐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러더니 중학교 정도 올라가니까 생각이 이제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우리 조카 이름이 유리거든요. 유리야, 네 결혼식에는 고모가 빛이 날 것이다. 그랬더니 왜요 고모? 그런 거야. 내가 너 시집갈 때 수천만 원 줄 거거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그 어린아이도 그렇게 돈을 좋아하더라니까요. 지지배가 아주 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어요. 아 지금도 그냥 보면 지갑을 엽니다. 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에? 그러면 요새 애들은요 아, 괜찮아요 안 해요? 예 쏙 빼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만 만나면 뭐라 그래? 우리 고모 화이팅. 고모 있잖아요. 뭐 애터미가 지네들이 더 먼저 얘기를 해줘요. 너무 고맙죠, 그냥. 그래서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중학생이 뭐 지가 뭐 전달해 봐 얼마나 전달하고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제가 주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아시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어쨌건 저희 남편들에게 제가 세미나를 가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니까 야 어쩌면 이게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그래 우리 남편이 성공해서 돌려받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기왕이면 김민영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내 아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좀 돼보는 것도 엄청나게 멋있겠구나. 그 제가 그 길로 지금까지도 뭐 지금 제가 한 지난달부터 세미나를 좀 못 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세미나 한 번 안 빠지고 센터 출근 한 번 빠지지 않으면서 남편이랑 열심히 뛰어왔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처음부터 순탄했을까요? 여기 혹시 부부 사업자 계실까요? 우린 개뿔도 없는데 부부 사업자 시작하고 있다. 내가 가진 건 빚밖에 없다. 화이팅입니다. 됩니다.
저희도 빈방 가지고 시작한 부부 사업자였는데 한 2, 3년은 정말 고답했던 것 같아요. 전기 끊겨, 수도 끊겨, 핸드폰 끊겨.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야, 그런 세상에 무슨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냐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선택한 애터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애터미를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내가 준비해놓고 산 삶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기회를 잡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노동적으로 일을 하고 시간적으로 쓰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살아왔던 패턴들이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애터미를 턴을 하려다 보니까 막히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도 항상 저희가 기준점이 뭐였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애터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그쵸? 근데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집도 있고 자식은 다 컸고 돌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왜 힘듭니까 애터미가? 그건 본인이 힘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힘듦을 가져가는 게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렇게 없이 시작한 애터미에서 그런 과정들이 와서 정말 눈물 흘리는 데도 많았어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잘 벌면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지질이 궁상. 맨날 1,000원짜리 김밥이나 먹고 밥을 사줘야 되는데 맨날 가서 얻어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파트 사장님이 본부장 승급하시거나 스피치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라고 매주 오기는 오는데 밥을 먹고 나면 밥값을 안 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때문에 그만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저희는 주구장창 갔어. 그래도 왜? 그분들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근데 그런 분들의 시작으로 소비자가 늘고 사업자가 늘고 거기에서 나와서 파생된 그 파트너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어? 서울에 계신 분들도 아니에요. 포항에서 뭐 대구에서 구미에서 점촌 우리 사장님이 중국에서 에?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 시작의 발단이 어디예요?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저희 부부가 30대 초반에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무시하는 사람만 제일 많아.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희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애터미만큼의 내 인생을 바꿔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들려다봐도 이런만한 도구는 없으니까. 야, 돈 없이 성공한다는데 뭔가는 대가지불이 있겠지라는 각오도 했었고. 그 각오가 처음에 시작은 대가 지불이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어느 날 겨우겨우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됐어요.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그때 육가공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항상 있는 거 고기요. 쌀은 없어도 고기는 있었어요. 그 소주 두어 병 사가지고 언니 우리 집 가서 맛있는 삼겹살 했으니까 내가 삼겹살 꺼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왜? 회원가입도 시켜야 되고 대본도 팔아먹고 해야 되니까. 응? 그 언니가 또 홀랑 또 쫓아오네. 또 그날따라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불이 안 켜져. 어머 이거 왜 이러지? 순간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보니까 냉장고 앞에 물은 흥건하고 정수기 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하는 게 아, 문 앞에 붙어있던 노란 딱지 전기를 끊고 간 거예요. 하도 안 내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희는 애터미 하느냐고. 그게 집중한 시간이거든요. 뭘 잘해서 집중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애터미 같은 우리는 살아날 구멍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만만한 건 누구예요? 겨우겨우 사람 하나 리쿠이팅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좀 먹으면서 아 할래 분위기 좋았거든요. 어? 근데 괜히 이제 약한 사람이 더 이제 마음이 저기 하니까 찔리니까 괜히 제가 막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뭐 계좌번호가 바뀌었나 왜 이렇게 전기가 끊겼나 잠깐만 기다려 언니 나가가지고 막 만만한 게 누구야 남편이잖아요 또 후원간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시부랑 한 거예요 마침 또 그날 식당 들어오는 날이네 얼마 낼게요 전기세? 예? 4만 3천 몇백 원이었어요. 제가 4만 3천 몇백 원 때문에 애터미를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터미하다 힘든 일이 왔을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현실이 내가 월 5천에서 1억을 벌 기회를 버릴 만큼 중요한 건가? 정말 중요한 건가? 저희가 애터미 시작하고 네트워크 경험이던 남편은 부모님한테 늘 죄인이었겠죠. 그 처음에 이제 얘기를 안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난리가 나셔서 전화하셔가지고 호적에서 박았다. 절대 집에 발두디리지 말아라. 뭐 난리가 난 거야. 시아버님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또 아들은 생각들이 없어. 알았다고 끊은 거예요. 아, 속으로 막 우라통이 터지죠. 그 제가 또 전화를 했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뭐 대놓고 뭐라 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대놓고 뭐라 하시더라고. 네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웠고 됐다고. 다시는 집안에 발도 디디지 말으라고. 그 전화를 끊고 저희 남편은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도 마침요. 사람이 희한하죠. 내가 좀 이제 마음에 그 신앙을 먹고 교회 좀 갈라 하면 애가 막 울거나 뭐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날 역시나 저희가 이제 스폰서님이 또 그날따라 또 이렇게 뭐 삼겹살 사주신다고 맛있게 고기를 먹고 막 비전을 느끼면서 막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희한하죠. 응? 이렇게 악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근데 우리는 내 몸에 천사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갑시다. 그랬더니 어딜 가냐. 어디 가냐. 당신 집에 가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막걸리 좋아하셔가지고 막걸리 서너 병 사가지고 이쁜 손자 안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시어머님이 얼마나 우셨나. 얼굴이 뚱뚱 벼가지고 정말 그런 하얀 띠는 어디서 났나 몰라. 하얀 띠를 꽉 묶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쳐다도 안 보고. 근데 그 와중에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저희가. 그죠? 근데 애터미에게 헷가닥 간 사람들은 회장님이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였나 막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님. 이거 제가 하는 거라고. 제품이 너무 좋고 싸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몸져 누워있는 어머님한테 막 제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손자 다 얹어드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또 막 겨우겨우 일어나셔가지고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기야 들었죠. 알죠. 누구보다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애터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우리는 애터미밖에 없다. 부동산을 그렇게 수년을 했어도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그렇게 수년을 했어도 저희는 부모님 부양? 그거는 뭐 꿈도 못 꿀 일이고 저희 집안채 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부동산을 하기 전에 잠깐 자동차도 팔았었거든요. 현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1등 맨날 해가지고 막 뭘 잘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차는 똥차야. 남들한테는 에쿠스 팔고 뭐 팔고 좋은 차 다 팔면서 본인은 그런 차를 못 타요. 왜?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더 가슴이 미더라고요. 아, 정말 저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애터미밖에 없다. 부동산 돌아가 봐야 또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 먹고 사는 건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부모님은 날로 건강해져 가고 계시는데 그 말이 뭐예요? 가진 거 없는데 건강하면 그것만큼 재앙이 있을까요? 아픈 것도 재앙이겠지만 건강한 것도 재앙이에요. 없으면 뭐해 먹고 살을 거예요? 뭐해 먹고 그 긴 시간을. 여기 서울 공원만 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같이 거기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죽는 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라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 기대와 희망도 없이. 근데 그게 저희도 저희지만 양가 부모님의 나이가 거의 같으시거든요. 동년배세요. 앞으로 우리가 애터미 성공하는 거 길어봐야 10년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20, 30년 더 사실 건데 그러면 인생에 빗볼날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그죠? 누릴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를 동기부여 시켜준 거고 그게 비전 가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들으면 머리 돌아가는 거고요. 제품 전달해보면 뿅 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사업이 안 돼? 왜 안 돼?
이 기가 막힌 제품을 가지고 들고 나가 전달만 하면 된다는데 물건 쌓아놓고 팔으라는 것도 아니고 맞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본사에서 알아서 택배 다 보내주는 시스템을 돈도 한 푼 안 내고 그냥 써먹으라는데 더군다나 무한 단계로 네가 했던 제가 했던 남이 했던 다 네 거라는데 여기다 대고 애터미가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만. 3년 뒤에 어머니 아버님 인생 확다닥 바뀔 겁니다. 걷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등산복 바지 만원 2만원짜리 아니고요 골프복 사 입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님 평생 소원이 낚시나 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꿈이시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힌 차도 사드리고 보트도 사드리고 다 사드릴 테니까 대신에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 애용하시고 소개 좀 시켜주시고 뭐해요 그죠? 뒀다 뭐해 입 뒀다 뭐하고 손 발 뒀다 뭐해요. 아직 건강하신데 그게 다 잘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내 가족에게 당당하게 비전 제시 못하는 애터미는 나가서도 못하 그건 다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이 꼬시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가족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라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험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 애터미는 세미나 가보시면 아시죠? 애터미가 얼마나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업이 됐는지 본사만 가도 알고 우럭공장 가봐도 알고 이미 코로나 딱 풀리니까 바로 회사 시스템 다 돌려주고 근데 뭐 하라 그래요? 돈 내라 그래요? 안 하라 그러잖아요. 데려 밥도 주잖아요. 선물도 주고 희망도 주고 인생도 바꿔주는 일인데 그 발걸음이 왜 무거워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성공을 기원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이런 도구를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기회인 거거든요. 진짜 기회.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십 년을 살던 저희 시부모님은 지금 49평 아파트 하나 저희가 다 사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라 리모델링 싹 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꿈이 뭐였냐면 정말 깨끗한 주방에서 밥 한 끼 해보시는 게 꿈이었어요. 주방을 제가 최고로 멋있게 해드렸어. 그 첫날 아무도 없었고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날 왜 없었나 몰라.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었어. 고부 사이에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때 집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사가 막 끝날 때였으니까 배달 음식 다 시켜가지고 어머니 소주 한 잔 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방 가셔서 우시더라고요. 애터미의 희망은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 눈치 보고 이런 일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이뤄진 걸 확인했을 때 서로가 너무나 감사할 줄 아는 그 진심이 생기고 그죠?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 아들이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시아버님 꿈이 뭐라 그랬죠? 평생 낚시하다가 죽는 게 꿈이라고. 뭐 하고 계실까요 시아버님이? 낚시하세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저희 시어머님 새벽 3시 반이면 깜깜한 산속을 지나서 출근을 해서 차가운 냉장고 속 들어가가지고 육가공리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평생 거기다 일하시다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 그냥 허드렛 일 하고 계셨었고 워낙에 몸이 또 약하시다 보니까 건강도 그렇게 그닥 좋지도 않으셨어요.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왜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근데 불과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순간 4년차인가 5년차 때 저희가 은퇴시켜드렸어요. 그 뒤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시다가 노시려니까 그것도 막 이상하신가 봐. 어느 날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라도 좀 해야지. 아직 나 젊은데 진짜 다 제가 그래. 진짜 다시 한 번만 그 말씀하시면
생활비 끊고 이 집 이거 보고 다 없애고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농담이라고 농담이라고. 그 뒤로는 그런 말 절대 안 하세요. 니들이 고생이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제주도에 계신 저희 시아버님 친구분들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야 나도 좀 제주도로 좀 불러주면 안 되냐? 내가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제주도 뭐 갔다 오면 되지 왜 그게 소원이실까? 저희가 제주도에 있어 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들 많이들 들어오시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흔한 제주도 한 번도 못 와보시고 가실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집도 따로 있고 세컨으로 제주도에도 집이 있고 손자 그냥 라이딩이나 해주시면서 시간 되면 낚시하시고 우리 어머님 또 요새 막 뭐 이것저것 심는 거에 또 이제 빠지셔가지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막 자급자족 돈을 쓸래야 쓸 데가 없어. 응? 다 자꾸 심어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그런 게 좋으신가 봐요. 뭐 야간치고 하니까 응? 그게 일이면 고달프겠지만 그냥 소일거리 삼아 운동 삼아 근데 삶이 편하니까 그게 정말 삶의 행복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 거를 줄여야 되니까 심어 드셨는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이 도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는 이렇게 아이러니 했어요. 이 기가 막힌 도구로 기가 막힌 마케팅, 기가 막힌 제품, 기가 막힌 회사 시스템 너무나 완벽한데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성공자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 나 오토 판매사 월 200만 원짜리 그죠? 250만 PB, 250만 PB가 1일부터 15일까지 자동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관문인데 그게 왜 수년이 걸릴까? 왜 도대체? 저희가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한 거의 얼추 1년 조금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오토 판매사가 된지도 몰라서 왜 저희는 목표가 오토 판매사가 아니었거든요. 회장님이 그렇게도 수년을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200만 원이야? 난 아니야. 나 200만 원 벌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그 200만 원의 시작이 모든 걸 좌지우지 하더라는 이야기를 풀어주더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치약 들고 칫솔 들고 샴푸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비전 제시할 수 있고 그 990원 칫솔 하나에 나의 꿈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전달되고 전달되더라. 성공의 8단계 강의 많이 들으셨죠? 그 안에 마지막에 복제예요. 뭘 복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배울 게 없는데? 우리는 그 복제할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많은 파트너, 소비자분들이 앉아있어야 복제가 돼서 전국으로 뛸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우리 건문용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누군가가 막 뛰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 다른 일에 비하면. 그게 다 마케팅에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듣지 마세요. 마케팅을. 진짜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들었을 때. 그냥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에 소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죠? 제가 수학 정말 못하거든요. 회사에서 수학이 제일 싫어. 근데 이것만 알아들었어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고 좀 싫어도 하고 어려워도 얘기하고 회장님이 얘기한 유치 뽕짝인 것 같지만 지마의 법칙 써버리고 고민은 그 사람이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또 뛰고. 애터미가 다른 다단계랑 다른 게 뭐냐면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애터미 그런 다단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깨에 견장을 찾던 안 찾던 제품 들고 나가서 전달해보는 게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 애터미는 다르구나. 어? 이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본인이 뜻이 있어서 왔구나. 그래 한번 써보지 뭐.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조그마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저희 부부가 아무것도 없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시간 쓰는 거예요, 시간. 제품 들고 나가서. 구로마에다가 이만한 카메라 가방 딱 사가지고요. 화장품 세트, 이브닝 세트, 물티슈, 선크림, 비비크림. 지금이야 수만 가지지만, 수천, 수백 가지지만, 저희 할 때마다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메인 제품이고 미끼 상품이 될 그 메인을 들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 막, 어? 들고 나가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루에 목표를 세우고 뛰면 그 목표가 이뤄져요. 근데 그 목표를 안 세우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결과가 나와야 자꾸 내가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대단한 걸 생각하면 안 돼. 애터미는 직급 마케팅도 아니에요. 정말 결국에는 내 산하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후원수당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평생 가는 건데 직급수당은 보너스고 직급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그건 개인의 목표니까 가는 거예요. 개인의 목표. 팀이 생기면 팀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근데 저희 부부는 왜 빠른 시간 안에 자꾸 가려고 했냐?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4년 안 됐을 때 리더스 클럽 입성하고 6년 차 들어갈 때 로얄 입성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2년 포함해서 10년이에요. 코로나 2년 전 따지면 30대 이제 끝날 무렵에 저희가 그걸 로얄 클럽 입성하는 게 끝나 있던 건데 왜 그렇게 뛰었을까요? 단축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단축. 그래서 우리는 목표 설정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나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몇 살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 살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애터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리크루팅 해야 되는지 그게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꼬꾸라지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보니까 누군가의 말에 끌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결국엔 뭐예요? 누굴 원망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끌려가는 인생이었다 보니까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도. 근데 애터미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걸 싹 고쳐먹은 거예요. 그게 저의 노력이라면 노력이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따다다다 얘기하지만 정말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친정엄마가 저를 보면 아휴 너는 말 좀 해라 말 좀 이 정도였으니까 말하는 걸 싫어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말 없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 남편도 말이 많네. 근데 쓸데없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은 멋있어. 우리 남편 제가 이렇게 배불뚝인데도 일한다고 나가니까 제일 좋아해요. 응? 얼마나 비전이냐. 어? 난 네가 일할 때 제일 멋있다. 어? 한편으로는 입을 삐죽이긴 했지만 진짜 내적인 저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엄청 좋죠. 인정받았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으신 분. 사람 마음엔 다 있어요. 그쵸? 인정받고 싶어요. 자식한테 인정받고 싶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남이 아니야. 배우자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게 각자 내면에 다 있는데 그게 진짜 심지가 뭔지 그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진짜라면 그게 정말 신념 있게 간다면 그날이 온다 안 온다?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꾸준하게 이 자리를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세미나도 가시고 나름의 팀도 구성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오늘의 느낌에 또 이렇게 자지우지 하겠죠. 그거는 이제 모셔온 분들의 이제 역할인 거고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미 사업을 이제 막 진행하려고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애터미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원리 원칙, 원칙 중심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기 때문에 큰 일 없이 잘 되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가끔 요소요소에 살짝 이렇게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비가 분명히 없는데 가입비를 만들어버리고, 얼간유지비가 없는데 얼간유지비를 만들어버리고, 뭐 가격을 파괴한다거나, 잘못된 루트로 제품을 이렇게 넘긴다거나, 고통스럽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막 쿠팡에 뜨고, 당근에 뜨고, 뭐 어디에 뜨고, 어디에 뜨고, 막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남기는 장사가 아닌데, 똑같이, 예를 들어 3만원에 본사에서 사가지고 3만원에 받아가지고 3만원에 주는 거잖아요. 10원에 더 남기는 거 없잖아. 근데 어떠한 이상한 루트인지 몰라도 저기서는 2만 9천원에 판다, 2만 8천원에 판다, 이러니까, 우리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빠른 길 같지만 빠르자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다시 돌아가게끔. 얘기했잖아. 직관 마케팅도 아니고. 우리는 술수가 통하는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느린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바르고 빠른 길이었더라. 제가 예전에는 한 번은 파트너 회장님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는 지인분이 이렇게 딱 오신 거예요. 그때 막 설명하시더라고. 그때는 그분이 다른 라인에 등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쪽에 등록시키고 싶잖아요. 왜? 너무 호의적이니까. 근데 저희가 딱 잘랐어요. 그거 안 됩니다. 아들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 등록,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한테 이야기 하셔가지고 탈퇴하셔서 기다렸다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하나 더 온다고 성공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아니거든요. 내가 바른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어야 그게 복제돼야 망하지 않는 조직 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게 살아남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전달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싹 꺼지라는 거야. 그래서 꺼도 좋죠, 우리는. 우리도 그런 분은 필요 없거든. 그런 분이 과연 한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두 명, 20명 하시면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수습하다 끝나. 가기도 바쁜 판에 수습하다 끝난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분이 원래 있던 분이랑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스폰서가 국장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한테 고맙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이분이 와서 자기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신규를 모시고 온다거나 세미나 자석이 없으면 그분이 자석도 주고 신규 미팅도 해주고 좋은 영역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이 약할 때 힘이 조금 세져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는 거죠. 애터미는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흘러가지 않는 흐름이 애터미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악랄하고 못된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꾸준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더라. 정말 원하는 삶을 다 가져가더라. 저는 애터미의 비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수사적으로 우리가 벌어가는 돈도 분명히 큰 거 맞지만 더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른 거 없고요. 애터미가 정해놓은 대로 하는 대로만 하면요. 망할 이유도 없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성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있을 뿐인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현실을 자꾸 직시해서 되네 안 되네 판가름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중앙에 두고 애터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그러한 그림을 한번 명확하게 내가 한번 저울질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뛰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뛰었다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유도 모르고 돌아가. 이유도 모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는 애터미의 증거고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땅의 헤딩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두 부부가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내가면서 돈 없어도 되고
어려도 되고 인명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었어도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터미에. 근데 전체 비율로 보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만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 애터미 제대로 하시잖아요. 애터미는요, 박 터지는 거예요. 더 박 터져요. 사장님들이 쫓아가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공하셔야 돼. 오늘 젊은 국장님이 하이텐션으로 막,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또 배불뚝이 아줌마가 나와서, 아우, 저러다 애 나오는 거 아니오? 아, 정말 끝이 없어요. 애터미 이야기 하자면, 애터미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만 이야기한데도 끝이 없어요, 끝이. 하지만 우리,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정말 숙지하시고, 야, 애터미는 원칙 중심이다. 비록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내가 큰 소리 칠 줄 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들이 되셔서 내가 하는 게 진짜다라는 게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나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올 것이 분명하고 그분들 순서대로 다 성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서없이, 네. 오늘 두서없이 제가 감정에 좀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뭔가 전달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지만 많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앉아 계셨는데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정말 이제 지금 11월인데 12월 지나면 2023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게 크던 작던 꼭 이루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정말 만족하는 마무리되는 해 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모두가 다들 각자의 단상위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비전을 맺힐 수 있는 그런 멋진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